예,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서울의 소리는 왜 민주당은 공격 안 하고 국민의힘만 공격하냐 이런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. 서울의 소리가 이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. 패싸움을 하는데 저쪽에는 한 두 사람이 싸우는데 이곳에는 한 100명이 싸워. 그러면 100명이 있는 곳을 도울 게 아니라 어렵게 싸우는 두 사람 편을 들 수밖에 없다. 약자를.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민주당 공격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도를 안 해도 조선일보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집안 숟가락까지 다 보도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 같이 할 필요 있냐 이거예요. 저희는 만약 언론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공정하게 보도한다면 우리도 공정해지겠다. 내일아! 지금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은 괴담, 가짜뉴스 이런 어떤 또 어떤 신천지나 빤스 목사, 정강훈이 같은 출연자들 사이비 종교. 사이비 종교 이게 의지 않으면 지지율 지금 오늘 갤럽에서 32% 나왔는데 그거 빼버리면 20%도 안 돼. 지금 그런 상황이다. 김건희 게이트 부분은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좀 나서고 있는데 좀 끈기 있게 국민의힘이 7시간 녹취록 한다니까 MC 찾아가가지고 막 법원에다 제소를 해서 제대로 방송을 못하게 했듯이 한번 딱 찍으면 끝까지 해달라.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. 가다가 또 다른 이슈 하나 터지면 흐지부지 끝내지 말고 윤석열 김건희 게이트 가지고 끝장을 볼 각오로 가라. 그냥 이것만 한음을 파면은 물이 나온다는 식으로 끝까지 파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하면서 서울의 소리는 민주당이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또 우리가 탐사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게 되면 또 그거 가지고 또 민주당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조치를 취해주고 가기 바랍니다.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서울의 소리는 왜 민주당은 공격 안 하고 국민의힘만 공격하냐 이런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. 서울의 소리가 이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. 패싸움을 하는데 저쪽에는 한 두 사람이 싸우는데 이곳에는 한 100명이 싸워. 그러면 100명이 있는 곳을 도울 게 아니라 어렵게 싸우는 두 사람 편을 들 수밖에 없다. 약자를. 대한민국 약자인지 뭐든지 모르지만 인간 감정상 그렇게 가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민주당 공격만 하고 있는데 이제 일부 유튜버들이나 뭐 일부 인터넷 언론 빼고는 다 민주당 공격만 하고 있는데 서울의 소리가 거기 끼어들어서 같이 민주당 공격을 필요 있냐? 우리가 보도를 안 해도 조선일보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집안 숟가락까지 다 보도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 같이 할 필요 있냐 이거예요. 저희는 만약 언론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공정하게 보도한다면 우리도 공정해지겠다. 그때는 우리도 민주당 잘못을 얘기해야 되는데 현재는 일방적으로 두들겨 다구리를 당하고 있는 민주당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인간의 기본 심정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언론이 공정해지면 저희도 공정해지겠다. 다시 한번 서울의 소리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. 예.